수호천사 기념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이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수호천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 봉독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몇달 전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한 책 말고요. 택배를 딱 열어보니까 작은 선물도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안슬림 그린 신부님이 쓰신 당신은 나의 천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요만큼 얇은 책이에요. 진짜 조그맣고 얇은 책.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희망을 전해주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책은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신에 꼼짝달싹 못하게 마비시킵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품고 있었던 환상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세웠던 인생 계획의 파편들을 모아 우리의 참된 본성에 걸맞은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멋있죠?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신부님께서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뭐 실패했을 때 희망을 가져다준 천사, 뭐 여러 가지 뭐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불안했을 때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준 천사, 뭐 이런 여러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거의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들은 내가 이 책에서 열거한 것보다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오늘 복음 말씀과 그리고 안슬림 그린 신부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천사들을 그려봅니다.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들은 빛이 나고 날개를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꺼이 수호천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아멘.